지금 투자론 들어와서 투자의 위험이라고 배우셨고, 분산하고 표준편차의 용어 정리하셨고, 기대수익률하고 요구수익률의 관계, 그죠? 투자론에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를 얘기하더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리해 보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용어들을 잘 인식을 하시고요. 처음에 들었다고 이게 바로 정리는 안 돼요. 그게 들었는데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거를 나만 그런가? 그건 아닌 거예요. 여기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해 보면 걔나 나나 다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만 이해가 안 되면 그렇잖아요. 소외감 느끼는데 소외감은 느낄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죠? 다 표정이 비슷하니까 조는 것도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죠? 여기서 들으시나 인강을 통해서 듣나 그죠? 순간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올해 진짜 꼭 합격해야겠다라는 그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그래서 마무리 잘할수 있도록. 자, 용어니까요.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 하시냐면요. 268페이지 하는 거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분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응? 분산이. 희한하죠? 아까, 한 시간 전에 분산하면서 막 설명하고 왔는데, 그쵸. 이렇게 우리가 신선함을 가득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평균이라고 해놨죠. 이게 기대 수익률 얘기예요. 기대 수익률. 예. 그러니까는 위험하고 뭐하고요? 수익 있죠?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거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를 뭐 해서, 예, 비교해서 투자 선택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고 그러고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 안에 가면 지배 원리라고 있어요. 그러면 지배 원리의 사고는 뭐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투자한 A하고 B가 있어요. A의 수익률이 8%고요. B도 8%예요. 근데 편차가 얘가 2%, 얘가 4%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B 두 개의 투자를 놓고 선택을 할 때, 뭐를 선택하겠어요? 어? A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A가 수익률이 둘이 똑같죠? 근데 얘는 편차가 2%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서울대 배운 거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안에 있으면 뭐가 작은 애? 편차가 작은 애를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얘는 2%란 얘기는 8에서부터 벗어나는 편차가 2%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면 6%, 잘 되면 10%. 근데 얘는 편차가 4%잖아요. 안 되면은 4%, 잘 되면 12%. 이렇단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C하고 D가 있는데 얘는 편차가 둘다 7%예요. 근데 얘는 10%고요. 얘는 14%예요. 이렇게. 그러면 C하고 D 중에 뭐 선택하겠어요? D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뭐가 같아요? 편차가 같으면 뭐가 크네? 네, 수익이 크네. 그게 지배 원리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애가 위험이 큰 애를 지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편차가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애가 그렇지 않은 애를 지배한다는 논리가 우리가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단 박스에 보시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단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A 있죠? 여기 있는 D 있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 방법에서는 선택이 곤란해요. D가 수익이 크죠, A보다. 근데 뭐가 커요?
위험이 커요. 근데 얘는 위험이 작죠. 근데 뭐가 작아요? 수익이 작은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변이 계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돌아올 때 하셔도 되니까.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있죠. 예,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분산 투자를 통해서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인 결합 편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자산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면 분산 투자라고 해놨죠. 예,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 H자동차 주식에 5천주, 그 다음에 K자동차 주식에 5천주, 그 다음에 L자동차 주식에 5천주를 각각 나눠서 매입을 했어요. 그죠? 분산 투자했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고요. 다 같은 자동차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호황이면은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면은 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산 투자의 의미는 뭐냐면 일부는 S전자, 일부는 T화학. 자, 이렇게 매입을 하면 산업군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더라도 나머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평균적인 수익을 매번 비슷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포트폴리오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분산 투자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자산에 뭐를 함으로써 분산 투자함으로써 여기 보면은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를 다른 말로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왜 불필요한 위험이 되냐면요. 투자자가 어떤 비용 부담을 안지 않고요. 단순히 무슨 투자만 하면 돼요. 분산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뒤에 보시면은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고 있죠. 270페이지에. 예, 그럼 별표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자주 인용이 되는 거예요. 자,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요. 체계적 위험하고요.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얘는 체계적이죠. 얘는 뭐예요? 비체계적. 어느 게 문제가 많아 보여? 체계적이 있고 비체계적이 있으면 비체계적이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근데 이 이론상에서는 얘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출제자들이 왜 간혹 시험에 매년 보면은요. 올림픽 정신을 갖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죠. 참가 의의를 두고. 그 사람들은 이걸 상식으로 접근한다고요. 그래서 잘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요 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는 분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얘는 투자자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분산 투자 효과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위험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이자율이라든가 또는 인플레라든가 뭐 이런 것 등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시장의 모든 자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모든 자산에. 근데 여기 있는 비체계적 위험이 있죠. 얘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얘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요거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요 개념만 이번에 갈 때는 요거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시면.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외 기업 브랜드 보면은요. 이런 그 기업 브랜드 아시죠? 그렇잖아요. 이 브랜드가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뭐예요? 이 소주잖아요. 그죠? 어, 표정이 밝아지시는군요. 어, 어제 드신 거? 아주 이게 요즘 들어서 여기가 지역별로 보면은 남자분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즐기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브랜드도 잘 알고 뭐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늘 그래서 대체제 얘기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대체제 얘기하면 참이슬 뭐 처음처럼 얘기하잖아요. 본인은 산사초만 마신다고. 그걸 또 이해가 안 간다고. 독특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보편적으로 여름에는 얘 매출이 크죠. 예. 근데 겨울에는 매출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만 집중적인 투자하면은 여름에는 높은 수익이 나오지만 겨울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를 같이 우리가 투자 운영을 하게 되면 여름에는 매출이 떨어져도 겨울에는 매출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률의 손실을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쇄시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연중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계절에 영향을 받는 개별 자산의 특성에서 연유되는 거니까 이거는 위험과 수익의 크기가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면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 무슨 위험? 그게 비체계적 위험이에요. 그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게 상승하는 거예요. 뭐가? 모든 기업은 다 대출 받아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상승하면 분산 투자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위험? 그걸 체계적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하이트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진로라고 하는 소주 회사를 합병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이 하이트 진로로 바뀐 거예요. 그 걔네 입장에서는 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셨어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거나 뒤에 나와 있는 최적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앞에 여러분들이 왜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 있죠? 네?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기대 수익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애? 네? 위험이 작은애. 네. 그게 여기 최적 포트폴리오까지 이게 쭉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돌아올 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74페이지 가면은 거기 하단에 그래프 밑에 가면 부동산 포트폴리오라고 있죠. 자,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 부동산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 있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 쉽다라는 거죠. 어렵다고 하면 안 되고. 그죠? 자, 서울만 하더라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지잖아요.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죠. 또 주택에 투자하느냐 상가에 투자에 따라서도 수익률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지역별 또는 유형별 투자를 통해서 분산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를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것도 그 27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1번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부동산은 부동성 및 개별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고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하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시험에는 어떻게 해주냐면요. 276페이지 가시면 거기 중간에 문제로 확인하기 이런 것 있죠. 예? 예, 거기 보시면 1번 지문 보시면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죠. 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번 지문에 가면은 자 이렇게 나와있죠.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 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고 해놨죠. 체계적 위험은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요 총 위험 있죠. 얘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줄어드는 거는 얘가 줄어들어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제거가 돼야 안 돼요. 얘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분산 투자해서 줄여나갈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게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보셔야 돼요. 5번 지문에는. 그죠?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보시면 아, 부동산 이제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라고 해놨죠. 이게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인데 제가 여기서 수학이라는 표현을 뺐어요. 제목을 보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예, 그래서 뺀 거예요. 그냥.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요. 아, 현금 수입하고 현금 지출을 교환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우리가 투자할 때 발생하는 시점하고요.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다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투자의 결정은 대부분 언제 하냐면 현재 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무슨 시점으로?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바꿔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있대요. 그럼 우리는 투자해야 안 해요? 1000만 원 투자해서 1200만 원. 이제는 얼굴 표정이 항상 뭐 물어볼 때는 뭔가가 우리가 대답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일단 정적이 흐르는 거야. 그죠? 앞전에는 뭐 맞든 틀리든 그냥 툭툭 뱉었는데 이제는 가늠해 보는 거야. 저걸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죠? 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얼굴 안 나온다니까요. 글쎄요. 여기 촬영하면. 저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여기 상반신밖에. 그죠? 나중에 여름 되면 이게 반바지 입고 들어온 선생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밖에 안 찍히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요. 이 여부를 결정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자율 있죠? 이게 10%라는 가정이면 투자해 볼 수도 있어요. 천에 10%면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의 수익이 나오니까. 근데 두 번째는 기간을 또 따져봐야 돼요. 이게 1년 후에 발생하는 사업이면 투자할 수 있는데 이게 2년 후에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의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때 이자율 계산할 때 달리 계산이면요. 1년 차 때 우리가 요 1000만 원에다가 이자 계산하게 되면요. 1000만 원 곱하기 우리가 이자율이 만약에 10%라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1000에 10%면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럼 1000에 대한 100만 원 더하면은 얘가 1000, 1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달리 계산을 하면은 2년째도 똑같아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만 지급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복리 계산을 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뭐를 계산해줘요? 이자를 계산해줘요. 그러면 얘가 11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1100에다가 11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1210만 원 나오는 거예요. 복리 계산하면. 근데 얘가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1200. 그럼 우리는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의 논리는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하는 것만 알면 돼요. 그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서의 이 개수를 계산할 때는 달리를 적용한다면 틀리는 거예요. 복리 계산이라는 거. 그러면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투자 판단을 할 때 있죠. 이거 시장에서 이런 경우 많아요. 이게 산술로 보면은 이익을 얻은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제가 예전에 저기 2000년대 초반에 IMF 지나고 난 다음에 대부 비율을 한 90% 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당시 1억짜리 부동산 살 때는요. 9천은 융자를 받고요. 자기 지분은 얼마만 있으면 살 수 있었냐면 천만 원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9천의 융자에 대해서 이자가 한 5%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예, 그러면은 요때는 대출 조건이 만기 상환 저당이었어요.
만기상환저당이라는 거는 대출 기한 동안에 이자만 내는 거야. 그래서 주로 3년 만기상환저당인데 그 당시에 중개업자들이 그게 장기 대출 상품이라고 포장해서 소개한 거야. 왜냐하면 두 번 연장이 가능해요. 근데 연장은 누가 해줘요? 은행이 해주죠. 근데 중개업자는 그렇게 포장한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이자만 한 450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3년 후에 1억 2,500에 팔았대요. 얘를.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2,500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 생각에는 얼마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해서 2,500 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밥 한 끼 사라고 또 얘기도 하죠. 그때 밥 사면 사는 만큼 손해가 가중되는 거예요. 그죠? 450인데 3년 동안 이자만 얼마 냈겠어요? 이거. 1,350 냈다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중개사 수수료 줬겠죠? 그 다음 취득세 등록세 냈겠죠? 그 세금 부담까지 다 하면 남는 게 뭐 있겠어요? 근데 돈의 가치를 따지면 1,200 남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본인 생각에는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다니면서 벌었다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큰맘 망가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중개업자들은요. 이 거래 규모가 크잖아요. 그 만약에 한 10억짜리 물건 거래하는데 통상 계약금으로 10% 1억 주고요. 중도금으로 한 4억 주고 잔금할 때 한 5억 준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은 계약을 1억 주고요. 중도금을 8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잔금 1억이 남는 거를 유예시켜달라는 거예요. 1년 후로. 그러면 1년 후에 1억을 지급하는 개념이더라도 총액은 같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1억과 현재 1억은 가치 차이가 있죠. 그러면 계약서상의 총액을 1억, 10억으로 하게 되면 매도자가 손해예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알려줘야 되죠. 거래 금액을 조금 높여야 된다고. 그죠? 근데 그거를 높여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냐 없느냐의 여부는 매도자나 매수자 중에서 누가 수수료를 많이 주느냐. 그죠? 예, 매수자가 수수료를 많이 주면은 그냥 묻는 거고. 그죠? 매도자가 수수료를 많이 주면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박스에 그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자본환원 개수가 있는데, 자,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것 있죠? 걔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애들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는 애가 있어요. 개수가 각각 3개씩, 토탈 6개죠.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요. 개념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수 알아야 돼요. 이거. 예, 그래야지만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구별을.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죠. 예, 얘를 줄여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미래 가치의 준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자, 일시불의 내가 개수, 연금의 내가 개수는 다 무슨 가치 구하는 거냐면 미래 가치. 그러면 여기도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했을 때 요 현가 있죠? 현가는 현재 가치의 줄임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는 감챙 개수하고 저당 상수 있죠? 예, 얘는 제목을 가지고는 미래 가치인지 현재 가치가 구별이 안 돼 있죠? 예, 그럴 때 여기 감챙 개수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얘만 미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가치 구하는 거야? 아, 미래 가치 구하는 거야. 이것도 간단하게 물어볼 때 출제를 해요. 그 다음에 역수 관계를 보시면요.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하고 역수예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거를 지금 뜻은 잘 모르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왜 그 폰에 보면은 이모티콘 아시죠?
이모티콘에서 이런 부호 있죠? 어? 우울한 때 이거 할 때 그게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역수고 이렇게 역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얘가 미래가 치고하는 건지 그거 우리가 구별할 수 있고 역수관계도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역수관계 잘 물어봐요. 역수관계를.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나중에 이거 왜 역수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요. 원래 이걸 수학적으로 대입하면은 여러분이 예전에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등비수열 아시죠? 예, 등비수열의 개념을 대입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등비수열의 개념을 반영을 해서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바로 여기다가 X가 그어질 거라고요. 그죠? 예전에 어떤 저기 학교론 선생이 이거를 등비수열을 대입해서 풀어낸 거예요. 풀이를. 칠판에서 쫙 풀어갖고 마지막에 답을 딱 도출했을 거 아니겠어요? 싹 그러면 학생들이 받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수학 시간을 떠올리면서 수학 시간에 수학 원리를 모르는 학생들이 선생이 적으면 듣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 적잖아요. 그죠? 다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풀어내지는 않는다고.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역수관계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기출문제 나왔을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번에 갈 때 이런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역수 정도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제목을 놓고 그리고 감챙개수가 미래같이 구할 때 쓴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개수도 똑같아요. 예. 개수도 마이너스의 부호의 위치에 따라 현재가치냐 미래가치냐 여부를 또 구별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개수가 한번 인용이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오면 한 문제 나와요. 나오면 저거 시험에서 어떻게도 줬냐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 있잖아요. 네, 여기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지문이 두 줄, 지문이 두 줄, 지문이 두 줄, 지문이 두 줄. 근데 얘가 한 줄이었어요. 짧게. 얘가 답이었어요. 그 답으로 준 게 뭐냐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가 역수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는 감챙 계수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도 답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요령 중에 하나가 오지선다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문장이 길어요. 근데 마지막에 5번은 문장이 짧아요. 그러면 우리는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간단한데 이렇게 두 줄씩 주는 거는 읽으면서 시간을 뺏겠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특히 성격이 꼼꼼한 분 있죠. 두 번씩 있는 분들. 이건 시정해야 돼요. 시간을 많이 뺏기는 거예요. 눈으로 읽으면서 맞다 틀리다가 판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언제 이걸 두 줄씩 치고 있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또 자까지 대하면서 친다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나는 행동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그냥 쳐도 되는데 뭘 자까지 대면서 읽을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은 282페이지 가시면요.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해놨죠. 네, 거기가 이제 2장이에요. 2장.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건요. 시장은 불확실하고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죠. 거기에 따라 투자에 대한 위험과 수익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투자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보면 투자 분석의 절차라고 나와 있죠. 투자 분석을 할 때는요. 투자자의 투자 목표가 무엇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도 차익만을 노리고 투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투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현재 나보다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표가 무엇이냐. 다양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 가치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투자 환경을 분석을 해야 돼요. 법률적인 환경, 금융적인 환경, 세제적인 환경 이런 것도 있죠.
예, 이런 부분을 반드시 분석을 해서 그게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비용하고 뭐를 수익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측정이 돼야지만 그거를 기초로 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죠.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투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 분석 및 기법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의 요 투자 분석은요 이걸 기초로 이루어져요. 현금 흐름 또는 현금 수지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영문상에서 캐시플로우라고 그래요. 돈의 흐름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하게 되면은 돈이 나가는 것도 있고 투자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 흐름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돼요.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도 있어요. 이거를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지분 복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 흐름을, 근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하잖아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대 부동산에 투자하잖아요. 그건 대충 부동산의 수명이 한 4, 50년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40년, 50년 동안 얘를 갖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통상 5년 정도만 갖고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을 때 뭐가 나오냐면 임대 수익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5년 후에 팔면은, 그 예수 조건이 이거예요. 원래 이 부동산에 필요한 돈이 10억이에요. 10억인데 6억은 융자를 받고요. 이자율 5%로 4억만 내 지분을 투자했어요. 근데 5년 후에 얘를 팔잖아요. 판 금액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팔고 난 다음에 뭐 내야 돼요. 경비 공제하고 그 다음에 대출 받고 상환하고 남는 잔액이 있으면 그거 상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세금 다 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내가 투자했던 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거보다 못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까지 계산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런데 페이지 조금 넘기셔갖고요. 288페이지에 가시면 288페이지에요. 거기 가면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이라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이 시점에서 페이지를 놓치는 거예요. 네, 앞에서 이제 한참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갔잖아요. 잠깐 딴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보는 페이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저 사람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 사이에 우리는 288페이지에 잠깐 넘어온 거예요. 그죠? 넘어와서 보게 되면요. 예, 거기 보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죠. 박스에. 일단 걔는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를. 그것도 아주 쏠쏠하게 물어봐요. 제목만. 근데 옆에 보시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죠. 거기 제목 옆에 가면은 별표 붙어 있죠. 예, 거기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적용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는요, 이거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두 가지를. 두 개의 흐름을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또 조금 넘기셔가지고, 자, 294페이지 가시면, 거기 가면 어림셈법이라고 있어요. 하단에. 찾으셨나요? 네,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어림셈법은요, 얘만 알면 돼요. 얘는 몰라도 돼요. 요거 하나만. 그죠? 그러면 요것만 비교해 보면요, 두 개의 방법 중에서 어느 게 간편하겠어요? 어림셈법이 간편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복잡하고 얘가 간편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나중에 물건을 매각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 갖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배워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이 파악이 되지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현금 흐름의 측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284페이지 가시면 제목에 영업 현금 흐름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거기 보면 별표 있죠. 네, 그럼 별표가 3개예요. 3개.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현금 흐름의 측정인데요. 그 중에서 일단 중요한 게 영업 현금 흐름 있죠. 얘를 측정하는 거예요. 얘를. 자, 영업 현금 흐름을 측정할 때 보면 거기 박스 있죠. 박스. 예. 박스를 이렇게 기준에 썼을 때요. 자. 칠판에 뭐라고 해놨어요?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이게 글자를 딴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자, 임대 단위당 연간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면 가능 총소득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가를 따서 요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공실하고 기타 소득을 제하면은 유효 총소득이라고 나오죠. 이게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예, 순영업소득이 나오죠. 부채서비스액을 빼면은 세전, 예, 현금, 예, 수지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빼면은 뭐가 나와요?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네는 다 앞글자 땄잖아요. 근데 얘는 세, 세가 똑같잖아요. 그게 두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경부소 이렇게 나오죠. 네? 공경부소. 그러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이 있죠. 거기 가능총소득 밑에 가면은 공실 및 뭐라고 해놨어요. 예, 네, 불량부채.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에서 뭐를 빼면요. 영업경비. 그러면 순영업소득 나오죠. 네, 여기서 부채서비스액 있죠. 얘를 공제하면 세전현금수지 나오고요. 여기서 뭐를 빼면 영업 예, 소득세를 빼면은 세후현금수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영업이고 얘도 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글자를 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을 때 가유순 전후 쓰고 공경부서 쓰면은 영업 현금 흐름의 순서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거 가로놓기도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할 때. 이게 다음에 뭐가 오느냐. 그러면 가로놓기는 이 순서만 알면 다 메꿔놓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기억은 잘 해줘야 돼요. 용어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일단 간단하게 여기만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능총소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임대부동산이 있는데요. 룸이 20개예요. 20개인데 룸당 연 500만 원 있죠.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임대부동산에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공간은 딱 20개죠. 근데 20개로부터 실당 룸당 500만 원 받을 수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는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이 1억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가능 총소득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1억이라는 게. 그러면 1억이라는 건요.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공실이 전혀 없이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 수익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실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임차자들이 계약이 끝나고 들어가고 나가는 사이에 짧은 기간에도 공실은 발생해요. 그래서 공실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부채라는 건 뭐냐면 임차자들이 임대료 제때 못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임대업자는 손해요. 어느 분들은 아 임대료 안 내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지. 그건 아니고요. 임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보증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하고요.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합쳐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제때 안 들어오면 임대업자는 손해인 거예요. 손해. 그죠? 그래서 그거를 통상 묶어서 한 10% 줘요. 그러면 1억에 10%면 1000만 원이겠죠? 그죠?
네,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기타 소득이라고 있어요. 요게 뭐냐면 영업의 수입이에요. 요거는 임대 수익이 아니고요. 자판기 설치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미국애들 같으면은 지하에 코인식 세탁룸 있죠. 이런 거 설치해서 수익이 나오는 거를 다 기타 수입 또는 영업의 수입이라고 그래요. 이건 잘 안 들어와요. 그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얘가 천만 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얘가 이제 총 수익 개념인데요. 얘가 이제 천만 원, 아, 1억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연간 경비가 발생하겠죠. 유지관리비라든가 뭐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총 비용 개념이에요. 얘가 유효 총소득 대비 20% 주면은 여기서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요. 그러면 나오는 게 이게 순수익 개념이에요. 이게 한 8천 나오겠죠. 근데 아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두실 거는 이 부동산에 총 투자액이 10억이에요. 가정하는 거죠. 예, 근데 요 중에 6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이자율 5%. 기간 10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 4억을 내 무슨 투자했다는 거예요? 지분으로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감안해 보시면 여기 있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이라는 애들 있죠. 얘들은 내 지분만 투자해서 얻어진 결과는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까지? 빌린 돈까지. 그러니까는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세 가지는요. 무슨 투자액에 대한 총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벌어들이는 요 8천만 원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냐면 그렇진 않아요. 그죠? 나눠야 되죠. 누구랑? 은행이랑.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있죠. 요거는 융자를 받았을 때 갚아 나가야 할 원리금을 얘기해요. 원리금이니까 이자 포함해야 하네요. 이자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이자는 공제하고 빼고 계산한다 그래서 틀리게 준 적도 있어요. 요거만 알면 되죠. 그러면 자, 6억에 5%니까 3천 빼줘야 돼요. 그죠? 요거 빼주고 난 세전 현금 수지 있죠? 예, 여기서부터가 내 투자한 지분에 대한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전하고 세후는요. 얘는 무슨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이다. 예,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물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5천만 원. 영업소득세 만약에 천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얘가 4천. 여기서 요 숫자 있죠?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임의로. 필요해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죠?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용어를 보면은 낯설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귀에 잘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일단은 가유순 전후와 공경부서는 알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응? 순서는. 예. 그리고 요게 구해져야지만 우리가 투자 분석 기법을 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야지만 이것만 알아도 오늘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 안에 또 숨어 있는 논리가 또 있어요, 없어요? 숨어 있는 논리가 있어요. 자, 이제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놓고 난 다음에 어디 한번 이제 가 보시냐면 요거까지 했어요. 그러면 294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어림셈법이라고 있죠. 예, 거기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대입하는 거라는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걔가 투자 분석 기법이에요. 투자 분석 기법 중에 걔가 어림셈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충 계산해 보는 건데요. 얘는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승수하고 뭐로 표시하냐면 수익률로 표시해서요. 그 크기에 의해서 투자 판단을 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러 종류의 뭐가 있어요? 현금 흐름이 있죠. 뭐 있어요? 현금 흐름이. 여러 종류의 현금 흐름이라죠. 현금 흐름이 어떤 게 있어요? 어? 현금 흐름이. 여기 지금 보면은 이거 했잖아요. 얘가 현금 흐름이에요. 가해순 이 다섯 개의 현금 흐름을 승수 또는 뭐로 수익률로 표시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종류를 보게 되면요. 그렇죠? 예, 종류를 보게 되면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법이 있냐면 승수법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요 승수 있죠. 승수의 의미를 아시면 돼요. 승수가 회수기간을 지칭해요. 회수기간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죠. 기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예.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래요. 작을수록. 그러면 거기 이제 295페이지 가면은 승수법 안에 총소득 승수라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승수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몫이 작아지려고 그러면 분모가 커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승수 앞에 있는 총소득이 여기로 들어와요. 어디로? 현금 흐름이 분모로 들어가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봤었죠. 요 총소득은 무슨 투자에 대한 결과예요? 총투자에. 그러니까 분자가 뭐가 들어가겠어요? 총투자에. 이게 나중에 식을 우리가 완성을 할 때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무슨 승수가 있냐면 순소득 승수가 있죠. 에? 그러면 승수 앞에 있는 애 있죠. 걔가 일로 들어가는 거 어디로? 분모로. 요 순소득의 또 다른 표현이 순영업소득이에요. 이게. 그러면 순영업소득도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조금 아까 여기 총투자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10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총소득이 얼마라고 가정했어요? 1억. 그죠? 1분의 10이죠. 얼마 나와요? 10 나오죠. 그러면 이게 기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벌어들인 총소득 1억 가지고 10년의 기간이 걸리면 투자한 돈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자, 근데 순소득 승수 있죠. 여기 보면 자, 총투자액은 똑같이 10억이죠. 예, 네, 근데 여기 보면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8천이잖아요. 그러면 8천을 가지고 10억 회수할 때까지는 12년 반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하면은 얘보다는 얘가 승수값이 크죠. 회수기간이 길죠. 이유는 수익이 작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하고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어느 게 커요? 순소득 승수가 큰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회수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그랬잖아요. 승수가 작다는 얘기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승수가 크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작다는 얘기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에 총소득 승수와 순소득 승수를 비교하면 순소득 승수가 크다 이렇게 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작다 그러면 틀리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승수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현금 흐름이 산정이 돼야지만 이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이제 어림셈법에서 발생하는 그런 논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상자 얘네들 밑에 보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있죠.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라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이런 거죠. 자, 얘들도 똑같이 승수 앞에 있는 애가 어디로 가요? 분모로. 근데 세전하고 세후는 총투자액이 아니라 무슨 투자액? 얘는 지분 투자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네는 총소득, 순소득 같고 총투자액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고요. 얘네는 세전하고 세후를 가지고 지분 투자액 회수할 때 걸리는 기간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있고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있죠. 어느 게 크겠어요? 상식적으로. 어? 세전을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아, 세후가 크죠, 세후가. 얘가 수익이 작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전이 5천이지만 세후가 4천이잖아요. 세금 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걸 답으로 줬다고요.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세전 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그래갖고 걔가 답이었다고요. 얘가 작아야 된다고요. 그죠? 수익이 클수록 회수기간 어떻게 돼요?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위에서 내려갈수록 뭐가 수익이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총소득 승수가 순소득 승수보다 작고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는 개념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하면 얘네가 간결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오늘 듣고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선생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한 번에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개념이다라고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얘를 선택을 하냐면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이 현금 흐름을 다 구한 다음에 이거를 현재 가치로 다 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이 얘보다는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매년 세후 현금이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다 무슨 가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애초에 내가 투자한 돈이 있죠. 이거하고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얘부터 먼저 해본 거예요. 어림셈법이 조금 더 간편하니까. 그죠? 뭐 표정이 너나 간편하지. 야, 우리는 뭐 다 똑같다. 야, 뭐.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조금 해보시면은 금방 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죠? 의미 정도는 아시겠어요? 의미 정도. 아, 이런 건가 보다 난 정도. 100%는 아니어도. 승수의 의미 정도. 승수가 뭐 나타낸다? 회수기간을. 회수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이걸 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면요. 중개업자들이. 지역에 가면은 그 벼룩땡땡이라든가 교체땡이라는 그런 신문 있죠. 거기 가면은 매물이 나와 있어요. 임대부동산이. 근데 그 임대부동산의 매물을 보면 총 투자액이 얼만데 이 돈을 회수할 때까지 걸리는 자본회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본회수기간이. 그런데 물건을 내놓는 사람이 있죠. 내놓는 사람은 회수기간 산정할 때 이거 기준한다고요. 수익이 크니까 회수기간이 짧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사려고 하는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이걸 기준으로 산정하면 안 돼요. 최소한의 공시라고 경비를 공제한 이걸 기준으로 산정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매도자에게 수수료를 받느냐 매수에게 수수료를 받느냐 그렇죠? 누가 많이 주느냐 거기에 따라 조언이 또 틀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일단은 중개업자가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어떤 누구 쪽이 됐든 간에 조언을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세부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서 이제 배우시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제 기초적인 용어만 시험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거 갖고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합격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이 많죠. 지금도 간신히 꽉 그렇게 하는데 합격한 다음에 뭔 공부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넘기시면 297페이지 가면 비율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도 별표해야 돼요. 거기도. 요즘은 이쪽이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것도요. 제목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조금 쉽게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기 하시고 금융으로 한번 가보시죠.